안녕하십니까, 꿀팁의 시청자 여러분. 알튼과 네, 이명수 기자입니다. 근데 오늘 네. 입은 옷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거 라이프치. 황희찬 선수가 있는 이제 아직 마킹은 안 했는데 이제 하려고요. 나중에. 네.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라이프치, RB 라이프치. RB가 무슨 뜻이죠? 레드불. 레드불.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네. 이제 노렸죠. 약간 원래는 독일은 분데스리가가 이제 기업명을 넣는 게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레드불이라는 이 RB 누가 봐도 레드불이잖아요. 이거 떠오르게 라젠발이라고 교묘하게 좀 피했습니다. 라젠발이 잔디 위에서 하는 뭐 스포츠 독일어로 공놀이. 예. 어휴, 라젠이 잔디, 발이 뭐 볼이니까요. 그래서 좀 되게 교묘하게 피했다 비판을 받고 있는데, 보면은 누가 봐도 레드불이에요 이거는. 아니, 황수가. 네, 이거 누가 봐도 레드불이고 또 수정이 들어간 겁니다. 원래 이전 버전은 이렇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 위에 나오고 있을 텐데, 독일 이제 프로축구에서 야 이거 누가 봐도 레드불 아니냐. 그래서 좀 수정 버전이 지금 현재 로고고요. 잘츠부르크나 지금 나중에 소개할 뭐 뉴욕 레드불스나 보면은 아예 여기에 레드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엠블럼에. 근데 독일은 좀 규제를 맞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레드불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이제 뭐 팀장님께서도 유럽에서 좀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네. 그때도 레드불이 있었죠? 아, 있었죠. 네네. 네, 레드불이 뭐 탄생은 1987년에 네. 했으니 뭐 역사가 그래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990년대에 성장을 좀 많이 했고 네. 우리나라에는 한 2010년경에 네, 이제 수입을 해왔죠. 이렇게 네, 정식으로 이제 수입이 됐는데 네. 하지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유학생들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럽이라든지 네. 유학생들 네. 중심으로 암암리에 좀 알려진 음료수였는데, 아유 많이 맛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친척이 독일 사시거든요. 독일에서 이제 저희 사촌 형이 한번 이거를 사서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한번 맛보라고 줬는데, 와 세상에 이런 맛이 있나 하고 그날 밤을 못 잤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유럽 애들은 이거 마시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 들어가지고. 저와 레드불의 인연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이제 하이 상태에서 하네. 네. 레드불이 사실 지금이야 뭐 대중적인 음료수가 네. 됐지만 사실 지금은 에너지 드링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네, 우리나라 다른 것도 많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과도한 카페인 함량으로 뭐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뭐 지금은 이제 대중화가 됐고, 그래서 사실 레드불은 단순히 TV를 통해서 네. 음료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스포츠, 새로운 네. 스포츠 문화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바꾸겠다고 네. 네.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광고를 네. 많이 했죠. 맞아요. 이제 보면은 기존 기성 매체에서는 이 광고를 하기엔 좀 규제가 좀 많아서 이제 좀 다른 시선을 돌렸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스포츠 클라이밍, 뭐 이제 암벽 등반이라던가 뭐 스키, 스노우보드. 그렇죠. 레드불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를 했는데 보면은 그런 콘텐츠가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통해서 레드불이 상당히 좀 젊고 그쵸. 좀 쿨하고 좀 그런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더 나아가서 네. 더욱 대중적인 컨텐츠인 축구를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축구가 어쨌든 간에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스포츠이고, 그래서 이제 축구팀을 인수를 하자가 돼서 처음에는 이제 레드불이 오스트리아 거거든요. 그래서 잘츠부르크 팀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SV 잘츠부르크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 팀이 옛날 서정원 감독이 그렇죠. 뛰던 팀이에요. 그래서 네. 서정원 감독님 프로필에 보면은 딱 그 레드불 인수하기 전에 이제 뛰어시더가지고 에스파오 잘츠부르크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지금 레드불 잘츠부르크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황희찬 선수가 또 잘츠부르크에서 뛰었었죠. 네. 맹활약을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시선을 돌려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뉴욕 레드불스라는 팀을 만들었는데, 옛날에 티에리 앙리 또 여기 레드불스에서 뛰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브라질에 또 팀을 하나 또 인수를 해서 레드불 브라간치누라는 팀을 만들었고, 그 다음이 이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엘베 라이프치. 이제 여기는 독일어로 엘베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엘베, 그러니까 R이 아니라 좀 그런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프치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아시아 쪽 진출 계획은 없나 봐요? 제가 이제 뭐 확실하진 않은데, 듣기로는
생각은 있다. 레드불 부천. 그래서 딱 이제 로드맵이 맞아떨어져요. 보면은 브라질에서 유망주를 발굴을 해서 잘츠부르크에서 좀 유럽 무대에 대한 좀 적응을 시킨 다음에 라이프치히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뉴욕에서 말년을 보내는 이 이제 루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프리미어리그 팀도 인수를 하려고 시도는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웨스트햄이었다고 얘기는 있는데 이제 웨스트햄이 안 팔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황희찬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짤츠부르크에서 키워서 이제 라이프치히로 네. 이적을 했고 네. 사실 이 루트를 통해서 이적을 한 선수가 거의 한 20명에 네. 이르러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보면 짤츠부르크가 전 세계에 있는 유망주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즉 이 과정 속에서 황희찬 선수가 있었고 지금은 또 강원FC로 간 김정민 선수가 있었죠. 그래서 또 잘츠부르크의 2군 팀이 리퍼링이라는 팀이 있는데 또 리퍼링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하죠? 씨앗을 뿌린 다음에 이거를 좀 성장을 시켜서 잘츠부르크에서 수확을 해서 그쵸. 이거를 라이프치히로 수출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빅리그 가라! 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축구팬들은 레드불 본사 발령이라는 또 표현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0명이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첫 사례는 이제 2012년이었는데 로만 발러라는 선수였어요. 이제 네. 좀 저도 이름이 생소한 선수인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선수들이 쭉쭉쭉 사례가 나오다가 2015년 여름에 좀 우리가 아는 선수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지금 라이프치히 골키퍼가 맡고 있는 피터 굴라치 선수 그리고 주장을 하고 있는 마르셀 자비처 선수가 야. 있고요. 그 이후에 2017년 겨울에 우파메카노 선수도 네. 있었고 2020년 여름 이제 또 황희찬 선수가 잘츠부르크에서 라이프치히로 갔고요. 또 겨울에 작년 겨울에 도미닉 소보슬라이 선수 네. 상당히 좀 잘츠부르크에서 엄청난 좀 활약을 펼치면서 어린 나이에도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또 라이프치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잘츠부르크도 그렇고 라이프치히도 그렇고 좀 더 잘 키우고 성장시킨 선수들을 좀 비싼 가격에 네. B클럽에 또 판매하는 그런 철학이 있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갑자기 머리 사고가 멈췄어요. 잠깐 편집해줄 거야. 네, 편집해주겠죠. 하지 말자. 편집 이 부분은 살리자. 일단 좀 마셔봐야 될 것 같아. 아, 이제 좀 머리가 도네요. 이제 좀. 잠은 나갔다 오늘. 잘츠부르크도 그렇고 라이프치히도 그렇고 되게 좀 선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 선수를 붙잡지 않고 좀 되게 쿨하게 보내주더라고요. 보니까 레드불 답네. 네, 이제 이 쿨하게 보내서 야 그러면은 이 정도 돈을 벌어다 주니까 우리도 이익이고 그러면은 돈 번 만큼 또 유망주들을 여러 명 사가지고 또 키워서 쓰면 되니까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나름의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가 되고요, 이게. 그치. 앞으로 또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좀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구단도 네. 좀 따라야 될 모델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거 조금 뭐 이야기가 밖으로 새면은 좀 우리나라는 이 구조가 상당히 좀 부족하더라고요. 네네. 아직은 부족하죠. 네네. 그래서 좀 당장에 좀 눈앞에 이익만 좀 보고. 왜냐면 이 선수가 빠지면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치. 그러면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감독은 잘리니까 좀 그런 걸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지 않은데 좀 잘츠부르크나 라이프치히를 보면은 선진 모델이지 않을까 이게.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이름을 네. 들으면은 알만한 또 유명한 네. 선수들이 굉장히 또 비싼 몸값에 이 종류의 네. 네. 빅클럽으로 이적을 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나비 케이타 선수도 이제 6천만 유로에 이제 리버풀로 갔고요. 티모 베르너 선수 첼시로 갔고 이제 이 티모 베르너 선수 대체자로 황희찬 선수가 왔던 거고요. 그리고 우파메카노 선수도 이번 시즌 끝나고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확정이 됐고 이제 레드불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전 세계로 많이 퍼졌다. 레드불 출신 선수들이 전 세계 빅클럽으로 많이 뿌려졌고요. 지금 네. 또 이 선수들이 또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 투자한 만큼 광고 효과를 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하면서 네. 이제 공중파에서 중계가 되고 네네.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또 스포츠뉴스에도 나오고 네. 자연스럽게 레드불이 노출이 되고 광고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 돈 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스포츠뉴스에 나오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레드불이 축구라는 콘텐츠를
선택을 한 거이기도 할 거고요. 왜냐면은 축구는 또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좀 레드불이 선택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레드불의 이런 급성장을 어떻게 보면 좀 견제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레드불이 이제 자본력을 통해서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물론 유명한 선수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어린 선수들 유망주들을 상당히 많이 수집을 하거든요. 보면은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도 한 시즌에 한 10명? 20명씩? 유망주들을 한꺼번에 데려옵니다. 보면 분데스리가에서 좀 이제 뭐랄까요 이단아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라이프치히가 원정 경기를 가면은 상당히 좀 많은 견제를 받습니다. 좀 뭐 걸개 같은 것도 많이 걸리고 뭐 라이프치히를 반대한다 이런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좀 한국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축구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프치히가 승점 이제 4점 뒤진 이제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1위고 라이프치히가 지금 승점 4점 뒤져 있거든요. 네. 두 팀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분데스리가 역대 시즌에 보면은 최근 한 10년 동안 바이에른 뮌헨이 거의 독주를 했는데 그렇죠. 2위와 승점 차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조기 우승도 많이 하고 하지만 라이프치히가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또 라이프치히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있어요. 또 이제 라이프치히 홈에서 하는데 만약에 라이프치히가 이기면 승점 1점 차로 줄어들고 또 언제 또 뒤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황희찬 선수가 또 한일전에 안 갔는데 아유. 열심히 바이에른 뮌헨전에 또 준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럼 뭐 기대도 네네. 좋을 만한 네. 그런 주말 경기가 되겠고요. 네. 네, 저희가 또 준비한 또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또 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뭐 레드불이나 라이프치히 뭐 잘츠부르크 관련된 소식을 또 전해드릴 텐데 앞으로 또 재밌는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이상 꿀티비 알트미였고요. 네 이명수 기자였습니다. 골목축구 이명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